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최고의 조언입니다. 7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와 현대모비스 합격 통지서가 동시에 집에 도착하던 날, 분당 아파트 분양 당첨 소식을 들은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어느 순간 기쁨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이전의 노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자신의 희망을 찾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일은 그 희망 속에 사는 것이라 합니다. 가슴이 시키는 일, 좋아하는 일,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젊을 때, 가장 맑을 때, 가장 힘 있을 때 힘껏 찾고 발견하고 실천하되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책을 보면서 배우고 느끼는 바가 많은데요.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행하되 지속하여야 하고, 지속하되 집중하여야 효과가 크매 공감합니다. 10m만 더 가자, 10분만 더 하자라는 말 속에는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보자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너에겐 한 게임이 끝나가고 있다. 마지막 남은 5분의 중요성을 깨닫고 방심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카르페 디엠이란 라틴어가 있습니다. 오늘을 잡아라, 또는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의 말과 행동에도 경청과 관찰이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주연이든 조연이든 주인공이 되는 삶, 실제 경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파하면서 성장해가는 삶, 시간을 아껴 오늘을 잡고 현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기는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42.19km 마라톤 완주를 위해 20년 가까이 짧은 거리를 수없이 달려왔습니다. 완주로 인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과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하루 한 권 책을 읽겠다고 결심하고부터 최근 10년 동안 3천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좀 더 일찍 목표를 세우지 못함과 시작하지 않음을 타대보는 순간도 있었으나, 행하고 있는 오늘이 가장 기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듯 많은 것들이 첫술에 배부르지 않듯 준비 없이 서둘러 행함으로 이를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을 좋아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악을 미워했으나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다 합니다. 핑계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아라.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랍니다. 칼과 낫은 쓰면 쓸수록 날이 무뎌가지만, 독소의 능력은 마치 쥐의 앞 이빨같이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진다 합니다. 희망.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라. 생생한 꿈을 꾸어라. 일찍 일어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등 좋은 습관에 성실과 정직이 합하여 땀을 만들 때 개인과 가족과 사회가 풍요해지리라 확신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왕 태어났으니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아들딸이 있기에 희망이 보인다. 젊음이 있기에 희망이 보인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두에게 축복 더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최고의 조언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용서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